순대보다 곱창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건 알고 있나 보다. 아, 당연하지. 곱창은 오래 익히면 질겨지잖아. 순대는 푹 익힌 게 양념이 더 많이 배어들어서 훨씬 맛있고. 그렇지. 응. 조리했다. 치즈 예술이다. 야, 국물 땡기지 않냐? 너도 그러냐? 여기 순댓국도 하나만 주세요. 여기 쫄면사리 추가요. 맞아. 지금 순대볶음에서 같은 식감의 당면보다는 더 쫄깃하고 씹는 식감 있는 쫄면사리가 진리지. 야, 웬일로 오늘 너랑 나 꽤 맞는다. 아닌데? 어? 이거 내 여자친구가 먹는 방법인데. 대영아. 아. 야, 나 가봐야겠다. 여자친구 와서. 며칠 전부터 그게 땡겼어. 아유, 오늘 순대볶음 먹으려면 운동부터 해야지. 같이 점심 먹자. 응. 아, 12시 30분. 응. 아, 알았어. 응. 여친인가? 아유, 잘 먹는다. 아니, 여기저기서 자꾸 유물이 튀어나오니까 개발이 안 돼. 개발이 들어가야 집값이 오르고 하는데. 그래도 멋지잖아요, 이태리 로마 같고. 뭐가 이태리 로마 같대? 아, 오빠. 아침에 뉴스 못 봤어요? 저기 뒷산에서 유물 발견됐대요. 아, 그래? 그 백제시대 때 유물인가? 옛날 도읍지였던 곳 같네. 아이고, 유물 발견되면 뭐 박물관에나 좋지. 일반 사람들이 뭐 좋아. 어? 우리 시댁에서도 공지에 새로 짓는 아파트 계약했다가 공사 중에 유물 탁 튀어나와서 싹 엎어빚잖아. 아, 참. 네 어제 병원 갔다 왔지? 할머니 상태는 어떠셔? 여전히 그러시죠, 뭐. 그래도 뭐 더 안 나빠지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자. 아, 가볼게요. 가요, 오빠.